안녕하세요. 철없는 아빠TV입니다. 오늘은 저기 구독자분 한 분이 저기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, 저기 머스탱 트렁크 뒤에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거를 한번 리뷰를 안한것 같아요. 제가 그거는 따로 안한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이 트렁크 영상을 좀 찍어서 제가 이 탑을 오픈했는데, 뒤에 이렇게 보통 보면은 BMW 같은 경우는, 다른 차들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BMW 같은 것들은, BMW 차종 같은, 컨버터블 차종 같은, 이게 이렇게 탑이 이렇게 접혀지면은 이렇게 뒤쪽에, 안쪽에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은 그게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뒤에가 아마 철제로 돼 있더라고요. 모퉁이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철제로 이렇게 마감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트렁크를 열고, 탑을 열고, 오픈을 일단 해서 탑을 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한번 캐리어를 한번 넣어본 적이 있는데, 캐리어가 28인치가 제일 큰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28인치를 사이즈 내가 가로세로를 잘 모르겠는데, 그게 아마 28인치가 제일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캐리어 그거보다 더큰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, 그 캐리어 하나 들어가고 옆에 공간이 좀 돼요. 그 정도 보면 되는데, 제가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겠는데, 일단은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카메라를 제가 카메라를 회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문이 열렸구나. 지금 이게 제가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이 공간이 뭐이 카메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, 이게 공간이 지금 안에가 좀 좀 깊어요. 좀 깊긴 깊은데,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,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이렇게 철제로 돼 있어요. 요 공간이 아마 탑이 들어가는 공간인 것 같아. 요 공간이, 그래서 공간이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얼은 보통 한 뺨이 한 20cm 정도 되면은, 한 20cm가 좀 못 돼요. 한 뺨하고 두 뺨이 좀못 돼요. 한 뺨 반? 그러면 한 35 정도 될것 같아요. 35. 공간이 바닥에서 이 천장 높이까지 한 35cm. 그러니까 28인치 캐리어를 눕혀서 제가 하나는 겨우 집어넣은 적이 있긴 있거든요. 있고, 이 공간 옆에 사이드 공간이, 이렇게 사이드 공간이 조금 남아요. 조금 남고 거의 뭐다 찬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캐리어 공간을, 그 캐리어를 쓰시면 다 찬다고 보시면 되고, 이렇게 보시면 뭐 안에가 좀 깊긴 깊은데, 이 차가 낮으니까 이 높이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. 이게 공간이 너무 차가 낮아서. 그래서 캐리어를 눕혀서 집어넣으면 그 공간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. 28인치 캐리어 정도? 네,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다른 건 제가 보여드릴 게 없는데, 이게 뭐 스포츠카들이 다 마찬가지라 안에 탑들이 좀 공간이 좀 솔더라고. 좀 솔고. 뭐 BMW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, BMW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높이가 좀 높고, 아마 이렇게 컨버터블 그 탑이 아마 이 정도 많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. 그 대신에 이 머스탱보다 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 상태로 이렇게 마감은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. 안에가 이게 좀 이렇게 비스듬히 깎였어요. 이게 수평으로 된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내려가서 깎여 가지고, 안에가 점점 집어넣을수록 이게 안에가 좀 좁은 편이에요. 이게 생각보다. 그리고 이게 뒤에 시트가 앞으로 젖혀지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요거를 안 해봐서 뒤에 시트가 이게 접혀지는지 모르겠네. 제가 이건 안 접혀지는 걸로 제가 이게
안 잡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안 잡혀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, 뭐, 이렇게 뭐, 여는 장치가 없는 것 같고, 그래서. 일단은 그렇습니다. 지금 뭐, 공간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이 안에 탑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다뭐 철제가 돼 있어서 아무튼 공간이 이렇게 뭐그 구독자분이 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. 제가 이게 전부 다 알아요. 공간이 조금 솔긴 소를 수도 있어요.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좀 차량 구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공간이 한 캐리 한 28인치 정도? 그 정도 공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뭐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뭐이 차를 일단 갖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다뭐다 해드릴 테니까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